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1.26%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잘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기관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권에서 얼마나 저항을 잘 받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을 받고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아랫골이 당기고 위에 몸통 좀 있는 그런 상황. 2100을 향해서 코스피 강하게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650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코스피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종목군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오늘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삼행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져야 된다 했고, 오늘 아침에 무료 방송에서 매수 의견 17만 7천 원에 드렸는데 사자마자 4% 이상 날아간다. 그죠? 전일은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렸는데 사자마자 4% 가까이 가고요. 오늘은 연이어서 연타석 안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한 2루타 이상 되죠. 셀트리온 드디어 상승 추세 전환, 오늘 하는 양봉 시연됐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외국인 상당히 매수세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오늘 유입된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IT 전기전자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린다 말씀드렸는데 퍼펙트,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4%대 강세 보이고 있고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추가 상승한다면 셀트리온 삼행제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부위에서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그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다가 땡겨 올렸으니까 양호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세 오늘 좀 잡히고 기관도 같이 좀 매도했어요. 하이닉스도 보시면 60일 인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적절히 잘 아래꼬리 당기면서 잘 마무리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KMW도 여기 밑에 47,000원만 잘 지켜낸다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양상으로 또 5G가 한번 불을 뿜는다면 여기 곧 박스권 상단 부위인 56,000원과 6만 사이, 여기까지는 반등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KH바텍 추가 상승입니다. 매수 의견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플러스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 26,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자, LG화학 매수 의견 여기서 드린 이후에, 그죠?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했다면 퍼펙트겠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매수 의견 이후에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매수. 사고팔고 사고팔고. 짧게 시장이 흔들림이 심한 변곡 구간이니까 짧은 안타만 때리겠다 했는데 오늘은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죠? 강하게 반등하니까요. 자, 그때그때 맞춰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가 오늘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블랙록이라는 펀드에서 5.08% 지분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입니다만, 그죠? 아직까지 저항권 있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갔기 때문에 한번 언급했지 크게 아직까지 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ABL바이오 한번 더 치고 간다면 이제 상승 전환 가능한 그런 구간. 알테오젠도 상승 추세 무너뜨리는 듯 하다가 올라탔습니다만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되는 자리고요.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 보이는 와중에 고점 부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 자, 신라젠 관심 없습니다. 자, 메지온 HLB 형제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10만원 보인다 그랬습니다. 10만원 밑에 와 있습니다. 10만원 밑에 와 있어요. 그죠? HLB는 사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 드렸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HLB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여기 인근에서도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행제는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방송 찾아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물론 다 먹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그죠? 자, 추세를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잘 관심 가지시고,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지자. 그 이야기 아직도 유효합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여기 강하게 상승 이후에 60일 인근에서는 매수 포인트 가능했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일 인근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이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자, 2월에 암학회 그리고 내종양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학회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그죠? 예전에 오바마 헬스케어 그 뒤를 잇겠다는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이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게 오늘 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그런 하나의 요소였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양호하고요. 카카오 양호합니다. 그죠? 네이버는 조금 시원찮아요. 조금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전반적으로 강세를 다 보였는데 조선주도 오늘 조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우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건설주도 대규모 SOC 만약에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다면 기대감 있다 합니다만 우하향이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죠? 통신주도 아직까지 별로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 중국 관련 종목들도 반등을 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그죠? 마트 관심 없습니다. 철강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 있다? 2차 전지와 IT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 그리고 휴대폰 5G 정도에 관심 있다. 박직공이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187,000원 여기 고점을 뚫는다면 드디어 목표치로 삼고 있는 197,000원 한번 대시할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다. 내일 만 추가로 강하게 뛰어 오른다면 지금 외국계 지금 그죠? 쇼커브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매도가 여기서 한번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올리거든요. 추세를 완전 돌려내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강하게 좀 때리기 힘들지 않을까.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가면 쇼커브링 막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일단 셀트리온 매수 전략 퍼펙트. 자, 미국의 선물이 오늘 하루 종일 조금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만 전일 얼마가 올랐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일 4%, 4.42% 올랐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아닌 거의 4분의 1 정도 규모, 그죠? 4분의 1 맞죠? 1%가 마이너스가 나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도 되지 않는 조정권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의 조정이고, 나중에 시장이 미국 본장이 열려봐야 될 텐데 일단 그냥 양호한 숨고르기 정도다. 왜냐하면 미국 다우 선물도 급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했으니까 조금 주춤주춤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한 번 더 레벨업, 물량 받아가면서 한 단계 레벨업 그렇게 할 가능성 높다. 자, 뉴스가 금리 인하가 하겠다 했는데도 3% 빠지니까 온통 뉴스에서는 비관적인 이야기 일색이었습니다. 금리를 0.5%나 내린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 걸 표현한 거 아니냐고 빠진 거에 대한 그냥 일회성적인 뉴스를 내놨습니다만 아니다 이거죠. 그죠? 미국에 이어서 G7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장들 화상회의에서 연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금리 인하하겠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 같이 그렇게 제시하자 하면서 바로 미국을 뒤이어 캐나다 은행도 0.5% 금리 인하했고요. 영국, 일본 연이어서 금리 인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죠. 그죠?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저께 상황을 가지고 뉴스가 나와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있어도 실망감으로 빠졌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어저께 4% 올랐는데. 한국, 그 TV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어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금도, 골드 선물이거든요. 강하게 올라오고,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 회복되지 않았다 이겁니까? 금도 아직까지는 처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급락 이후에, 반등, 좀 아직까지 시원찮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펙, 국가들은 감산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러시아에서는 감산에 그렇게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 어저께 재고 발표가 났는데요. 미국이 선물이 흔들거리니까 아직도 뭐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등 나온다면 49달러와 50달러 정도까지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돌려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후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을 지수가 빠질 때 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닥터케이는 여기에서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하락을 멈추고 아래꼬리 땡기고 미국 선물이 이렇게 아래꼬리 당기는 거 보고 반등 시도 나오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사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내려올 때 전부 계속 사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수익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반등해도 거의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여기 정도 와도 겨우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했다면, 그것도 주도주 위주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면 이틀 만에 8%, 오늘 추가 상승까지 했으면 12%,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완전 시장의 안정권에 들은 것은 아니니까요. 주도주 성향이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못 사 들어갔다면 이제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눌렀고요. 화살펜을 누르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나온 김에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닥터케이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여기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실시간 방송 들을 때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넘어오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 6만원 인근에서 만약에 사 들어갔다면 홀딩 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63,000원권 정도를 목표치로 가져가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손실보다는 적당히 마무리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63,000원 인근에서는, 그리고 6만 원 이상대에서 흔들흔들 한다면 조금씩 차익 실현 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여기 저항이 좀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도 지금 신규 조건은 조금 그래요. 조금 더 다져놓는 거 확인하고 하이닉스는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자, LG와 삼성 SDI가 완전 2차전지 주도주니까 올라타는 강도가 다르죠. 21일 갭 상승으로 올라타서 오늘도 3.57% 상승했습니다. 그죠? SDI는 20일에 인근 헤딩을 좀 하는 듯 했으나 끌어당기면서 마무리했으니까 양호고요. 내일도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규 매수는 둘 다 부담스러워요. 포인트는 여기였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고요. 그리고 꼭대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지권에 왔을 때 핵심 주도주군 종목들을 사 들어가시라.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춤주춤 거린다면 120일에 지지 오면 잘 안 무너뜨릴 겁니다. 120일 정도의 지지권에서 사고 60일권에서 여기서 수익 좀 났잖아요. 그럼 조금 축소하고, 그죠? 밀리면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자, 셀트리온도 이제 돌파했으니 눌려주는 16만 7천원권 정도로 조정받으면 못 사 들어간 분들은 사놓고 오늘 매수 의견 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희망 반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조정보다는 가볍게 조정받아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거 빼먹었는데요. 오늘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됐었거든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갭 상승해서 2%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죠? 코로나 진원지라는 그 불명예를 완전 씻듯이 그냥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G2가 힘을 내니까 나머지 시장도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무리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중국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지, 미국이 저항권에서 주춤하는지, 아니면 한번더 치고 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환율도 1220원권까지 갔다가 지금 118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환율과 반비례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환율이 내려오면 올라갑니다. 자, 궤적을 나중에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 엔화 다 강달러에서 전폭적인 약달러 기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미국이 폭락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자,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요. 전략이 틀리지 않다는 게 너무 확인이 되니까 상당히 기뻐요. 한번더 치고 간다면 상당히 또 수익 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7% 끊어먹고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매수 단가인데요. 그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거, 자, 며칠 한 보름 정도는 지지부진했습니다만, 그죠? 또 올라가서 수익 낸다면 한달 이내에 두번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으로. 그죠?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셀트리온 내일 오를까요?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왜?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든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스트레이트로 끌어올리는 장대 양봉이니까 양호합니다. 장대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게 끝난 것이 양봉인데,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매수세가 우위인 상황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올라가서 끝난 거니까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양봉 이후에 양봉 나오는 경우 많고, 음봉 이후에 음봉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양봉 이후에 뭐 나올 가능성 높습니까? 양봉 나올 가능성 높다. 그죠? 확률적으로 양봉 나올 가능성 높아요. 양봉 다음에 양봉. 그죠? 양봉 다음에 주춤했으나 또 양봉. 그 다음 또 양봉. 음봉 다음에 음봉. 주춤하다가 한번더 무너지니까 음봉. 또 음봉.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된다? 양봉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매수 의견 드렸어요. 17만 7천원. 사자마자 4% 먹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 그죠? 삼성전기 13만 1000원. 삼성전기 13만 1000원. 자, 60일 깨지 않으면 양호. 계속 홀딩 가능. 다만 20일 권역인 13만 8천원권을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 종고점까지 강하게 13만 7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여기 20일에서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삼성전기는 MLCC 추세를 완전 하락 추세 돌려내면서 주도주 권역에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20일 인근에서 주춤한다. 그러면 7천원 수익 아닙니까? 7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5%? 그죠? 5% 정도 수익 나는데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주춤할 때 일부 청산, 밑으로 밀리면 다시 추가 매수. 더 올라가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 하시면 적당히 들고 가시라. 좋은 종목이니까 여기 본인 매수 단가 정도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끌고 가셔라. 14만 7천원.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끊고 나머지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마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